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기술 동향 과목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방송 및 통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드호크라는 용어입니다. 자, 고정된 유선망을 가지지 않고 이동 호스트로만 이루어진 통신망을 우리는 애드호크라고 합니다. 자, 애드호크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이동 노드는 단지 호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라우터로 동작하게 되며요. 라우터. 자, 우리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라우팅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장비죠. 자, 이것을 동작하게 되며 다른 노드에 대해 다중 경로를 가질 수 있고요. 또한 동적으로 경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반 구조 없는 네트워킹이라고 합니다. 자, 고정된 유선망을 가지지 않고 이동 호스트로만 이루어진 통신망, 애드호크입니다. 자, 두 번째 블루투스. 자, 컴퓨터, 프린터, 이동전화 단말기, 개인 휴대 단말기 등 정보통신 기기는 물론 각종 디지털 가전제품을 유선 접속 장치 없이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근거리 무선 네트워킹 기술이죠. 자, 케이블 없이 네트워크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케이블 없이. 자, 블루투스는 10세기 무렵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일했던 헤롤드 블루투스라는 바이킹 왕에서 따온 명칭이고요. 서로 다른 통신 기기들을 통일, 전 세계 어디서나 단일 장비로 모든 통신 환경에 접속할 수 있다. 있도록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블루투스는 전 세계 유수의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2,4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SIG라는 그 기관에 의해 표준화가 주도되어 있고요. 자, 1Mbps 전송 속도를 가는 표준 1.0에 이어 10메가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는 표준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펨토셀, 자, 또는 펨투셀, 자, 천조분의 1을 뜻하는 펨토와 이동통신에서 일개 기지국이 담당하는 서비스 구역을 의미하는 뜻하는 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으로써요. 기존 이동 통신 서비스 반경보다 훨씬 작은 지역을 커버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 DSL 모뎀처럼 생긴 초소형 기지국을 가정 내 유선 IP망에 연결해 휴대폰으로 유무선 통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옥내 중계기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기지국에서 교환기로 이동통신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파수 부하를 줄이고 통화 품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음성 통화뿐 아니라 와이파이처럼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2.4GHz 대역을 사용하는 와이파이는 전자레인지 등 가전과 주파수 간섭 우려가 있는 것과는 달리 펨토셀은 사용 대역에 제한이 없어 남는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펨토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DMB입니다. 자, DMB는요.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은 영상이나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 및 이를 휴대용 IT 기기에서 방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동 중인 개인 단말기에서도 영상과 음성을 전송받을 수 있어서
휴대폰과 촬영용 수신기, 즉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탑재를 하고 있고요. DMB는 라디오 방송으로 대표되는 오디오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의미하는 디지털 오디오 방송, 즉 DMB가 멀티미디어 부문까지 확장된 새로운 미디어입니다. 자, DMB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동 중에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미디어이고요. DMB는 휴대전화 PDA 겸용 단말기와 차량용 단말기로 나눠집니다. DMB는 무선 통신 방식에 따라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OHTV, Open Hybrid TV입니다. 국내 지상파 방송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TV 방식으로서 전파와 IP망을 이용함으로써 스마트 TV보다 진보된 텔레비전입니다. 기존의 스마트 TV는 TV 방송을 위해서는 전파를, 인터넷을 위해서는 IP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OHTV는 유휴 방송 주파수대역에서 실시간으로 주문형 비디오 VOD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휴먼 바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인체 통신 기술입니다. 자, 기존의 네트워크 회선을 대신하여 사람의 몸을 활용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사람 몸에 약간의 전류가 흐른다는 점을 착안하여 출발한 기술로서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약수하는 것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정보 교류가 일어나는 경우도 이러한 기술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UC 기술입니다. Unified Communication의 줄임말이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생활 방식이나 사업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성전화, 데이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이 바로 UC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ealistic Broadcasting, 실감 방송입니다. 자, 시청자의 오감, 자, 오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차세대 방송이고요. 실감 방송에서는 방송 콘텐츠의 상황을 시청자가 현실과 동일시할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때 일부 구현하여 사용 중인 3000입체 텔레비전이나 3D TV, 초고선명 텔레비전 이후에 UHTV 등장하게 될 미리행 방생 기술이 바로 실감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그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속 전송 속도를 갖는 홈 오토메이션 및 데이터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 기술입니다.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량의 정보를 소통시키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자, 지그비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홈 네트워킹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제 규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상용 중인 무선 데이터 모듈과는 달리 기기 간 상호 접속 시 호환성 문제가 없고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고주파 설비 주파수 영역을 사용하므로 글로벌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이고요.
자, 이번에는 유니파이드 메시징 시스템입니다. 통합 메시지 시스템이고요. 자, 일반 전화 교환망 PSTN을 이용해서 음성, 팩스, 이메일 메시지를 한 개의 우편함에서 그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시스템인데요. 자, 통합 메시징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존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음성 우편 서비스 VMS, 팩스 우편 서비스 FMS, 음성 자동음당 IVR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체 시스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졸려. 자, 이번에는 UWB, 울트라 와이드 밴드의 이니셜로서, 자, 무선 디지털 펄스라고도 알려져 있는 초광대역 단거리 구간에서 저전력으로 넓은 스펙트럼 주파수를 통해 많은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무선 기술입니다. 자, 초광대역 무선 장치는 0.5 미터 퍼 W 정도의 저전력으로 70m의 거리까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땅속이나 벽면 뒤로도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VDSL, Very High Data Rate, 자, Digital Subscriber Line인데요. 전화선을 이용한 고속 디지털 전송 기술 하나이고요. 기존의 디지털 가입자 회선 기술인 비대칭 ADSL 디지털 가입자,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고요. 자, 회선보다 전송 거리가 짧은 구간에서 고속의 데이터를 비대칭으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비대칭이라는 것은 자,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서로 다른 경우를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향 속도, 다운로드 속도는 13, 52, 상향은 1.5, 23, 전송 거리는 이것입니다. 자, VDSL이고요. 자, 이번에는 햅틱스 브로드캐스팅인데요. 방송 신호에 촉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방송 신호에 촉감 방송 제어 신호를 함께 전송해서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 방송 콘텐츠 안에 촉감 제어 신호를 함께 전송하여 콘텐츠 이용자의 장치가 이를 해석해서 촉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이용자가 방송 콘텐츠를 더 실감나게 볼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의 지진 장면에서 진동 촉감 신호를 포함하여 보냄으로써 컨텐츠 재생 장치가 떨리도록 하는 것도 촉감 방송에 속합니다. 자, 햅틱스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번에는 CTTH, Coax to the Home 이라는 건데요. 기존의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는 초고속 대용량의 인터넷 서비스로서 1GBps 용량을 여러 가입자가 공유하는 구조로 가정에 130Mbps 정도의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고요. 아울러 고품질의 IPTV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현재의 케이블 업체가 사용하는 DOCIS 방식이나 ETTH 방식보다 설치비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LBS인데요. Location Based Service,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기지 국가 위성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차량, 선박 등의 위치를 찾아내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위치 기반 서비스 LBS였고요. 자, 이번에는 WPAN인데요. 무선 사설망입니다.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입니다. 자, 활용 범위를 개인 영역의 좁은 공간에 한정한 무선 네트워크로서, 자, 무선 프린터는 물론 PC, PDA와 같은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저장 장치,
셋탑박스, 무선전화기 등 다양한 종류의 휴대용 컴퓨팅 장비들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고요. 예를 들면 블루투스, 지그비, UWB 등이 이제 그 무선사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MVNO입니다. 주파수 임차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자,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로서 다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자원을 빌려서 차용하여 사업을 하는 임차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주파수 대역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부가가치를 붙여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되는데요. 국내의 경우 2006년 와이브로 서비스의 이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자, 802.11n이라는 용어입니다. 무선 네트워크의 새로운 규격으로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600Mbps 이상이고요. 핵심 기반 기술로는 최소한의 오류와 최적의 데이터 속도를 위하여 송신부와 수신부 모두의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 MIMO가 있고요. 데이터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복 사본을 다수 전송하는 코딩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802.11n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터보 코드라는 용어입니다. 데이터 통신 중에 발생하는 비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오류 정정 부호의 일종이고요. 자, IMT 2000이나 위성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ECC는 에러 코렉팅 코드 오류 정정 부호고요. 여기 자, 새 통신 중에 발생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코드들을 말합니다. 터보 부호 외에 해밍 부호, 레드슬로먼 부호 이런 것들이 바로 ECC 오류 정정 부호라고 합니다. 해밍 코드는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미디어 FLO라고 하는 용어예요. 휴대폰을 기반으로 단방향으로 동작하는 지산파 동영상 전송 방식을 가리키고요. 미국 퀄컴사가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대조되는 실시간 동영상 방식으로 DMB를 생각할 수 있고요. 미디어 플로어에서는 네트워크의 유휴 채널을 이용하여 컨텐츠를 미리 사용자에게 백그라운드로 전송을 하고, 사용자는 MPG, 미디어 플로어 프로그램 가이드를 통하여 마치 실시간처럼 컨텐츠를 시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디어 FLO고요. 자, 이번에는 WCDMA입니다. Wide 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의 줄임말로요. 초고속 광대역 전력선 통신입니다. 가전이나 조명기구 전원작동 등 초보적인 홈 네트워크 서비스에 사용되었던 전력선 통신 PLC를 광대역 기반으로 확대한 기술이고요. 200Mbps급 이상 초고속 데이터 통신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와이브로입니다.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이고요. 자, 2.3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초고속 휴대용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정지하거나 이동 중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을 접속 가능하게 하는데요. 기존의 무선 랜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유선 인터넷의 공간적 제약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낮은 전송 속도와 높은 이용 요금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형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이파이. 자, 우리 모르는 분이 없죠. 와이어리스 피델러티. 자, 무선 랜 제품 간 상호 운영성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미국의 무선 랜 협회가 부여하는 무선 랜 상호 인증입니다. 자, 와이파이 로고를 받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네트워킹 랩에서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테스트는 보통 한 제품당 2~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W라인입니다. Wireless Local Area Network인데요. 자, 무선랜, 유선랜의 확장 또는 대체를 위한 전파 또는 빛을 이용하여 공중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방식인데요. 장비 간의 무선을 이용하여 연결함으로써 고객에게 이동성을 보장하고 사무 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구축 시간과 경비를 대폭 절감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파의 도달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